원래는 팀이 제이모닝이었으나 앵두그러스라는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굉장히 핫한 가수이고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많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리더인 박앵두 양은 드라마 최근에 이은하 씨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사람처럼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또 네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박앵두 씨의 노래 들어보는데 그 얼마 최근에 그래요란 노래도 음반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KEDM이라고 해서 신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같이 부를 만한 노래거든요. 또 이 중에 또 타이완 출신의 우리 가수 려화 씨가 있습니다. 함께 기대를 하시고 특히 필리핀 산다라박도 유명합니다만 이 친구 상당히 유명하고 동남아에서는 팬클럽이 상당히 아주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피파 20 월드컵에서 또 단독으로 주카 공연을 했던 그런 팀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갈 친구들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세계 25개국이 참여했던 ABS CBN 글로벌 OPM 페스티벌에서 탁월한 기량 덕분에 퍼포먼스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룹입니다. 팀 이름 앵두걸스입니다. 지금부터 이들과 함께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모두 다 함께 흥이 나면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신나게 춤추면서 앵두걸스와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앵두걸스! 영상 오디오 올려주세요. You and I.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앵드커스 제이모닝입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까 앞전에 우리 MC 유한 오빠께서 네. 제가 해야 될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지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이모닝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데뷔를 먼저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드디어 앵더걸스로 한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한국에서도 요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요. 저희 앵두걸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얼마 전 KBS 가요 무대 1년에 한 번 하는 특집 방송에서 우리 김연자 선생님과 나란히 엔딩을 함께하는 영광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저 앵두가 KBS 1일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라는 드라마 OST를 또 불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 반에 하는 드라마니까요. 부망사수 다들 해주실 거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천에서 즐겁게 한번 즐겨볼 텐데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는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가수 려허 씨의 카우보이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나는 바람둥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5천만 뷰의 주인공 카우보이 가수 려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천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는 길에 정말 너무너무 여행을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신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5천만 뷰의 곡 카우보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카우보이에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민가요까지 메들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뮤트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저희 감독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모니터 조금씩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렇게 앵두글스 앞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우리 사천시가 해양 휴양 관광 도시 우리나라에서 1등인 거 다들 아시죠? 1등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멋진 일을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열린 관광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박수요. 네 이 열린 관광지라는 것은요 우리 취약계층들이 우리 사천시 관광시설들을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들을 개조하는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시장님이 네, 너무 멋진 일을 하셨어요. 네 우리 앞으로 또 더욱더 멋진 우리 1등 가는 우리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사천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서 한번 신나게 즐겨보고 싶습니다. 저희 앵두걸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네? 자리에서 가볍게 한번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보시죠. 네. 멋지십니다. 오래 앉아계셨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 네. 네 역시 어떤... 우리 시장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멋지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앉아있는 게 창피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오지 않고요. 네. 옆 사람 손을 잡고 신나게 일어나셔서 함께 즐겨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송원이 님께서 한국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냥초 연구의 연이 오셨네. 여러분, 엔드로스 재밌죠? 난리가 나. 이런 6.25 사건보다 더 희망한다. 난리가 아니네, 지금. 다들 앉아 계신 뭐 하십니까? 신나게 춤추십시오. 자,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얘들아, 내려가라. 네. 자, 앵클드글스의 마지막 앵콜곡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계약 때 노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앵콜 10곡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카우보이 려아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앵드글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앵두 씨, 어머, 바이올린까지 하는 거야? 오, 좋아. 네. 네, 여러분. 자,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즐겨주시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덕분에 멋진 공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앵콜 곡은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서, 단합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계적인 팝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 다리 운동했으니까 앉아서 한번 즐겨볼까요? 네. 네. 자, 제가 손머리 위로. 네. 네. 자,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만큼은 팔짱을 살짝 풀어주시고. 자, 우리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어디 공연장에서 이 곡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사천에서 너무 신나게 즐겨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리는 공연입니다. 자, 박수 두 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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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리고 하나 위로 쭉 뻗어주세요. 자, 그리고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락큐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대신 큰 소리로. 자, 원, 투, 쓰리. Four. We will rock you. 자, 우리 장인 서영이는 박수 두 번 이거 알려주셔야죠. We'll rock you. 자, 뭐라고 해야 하나, 서영 씨? We will rock you. 좋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출발증이에요. 네, 여러분 오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즐거우셨나요? 네. 네, 여러분 앵두걸스 려화 잊지 마시고 TV에서든 다음에 행사장에서든 봐도 많이 많이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준비된 공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즐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앵두걸스와 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원더풀 원 유스풀 원 빌리버블리스 판타스트리오화 걸보이 앤드 앤드 걸스 원 판타지 스테이지였습니다.